이번에는 6월 2일 목요일 아침 5시에 마감한 미국 증시 봅니다. 어제는 국내에 하루 쉬었고, 오늘 목요일, 금요일 이틀 장이 열리죠. 또 중국 시장은 오늘 열리고, 내일은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미국의 증시가 6월에 들어서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어제 0.67% 하락하고, 오늘 0.54% 또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32,813. 나스닥은 어제 0.41% 하락하고, 오늘 0.72%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12,000 밑으로 떨어졌어요. 11,994. S&P 500은 0.63% 어제 하락하고, 오늘은 더 크게 0.75% 하락해서 4,101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0.53% 하락하고, 오늘은 크게 하락했어요. 1.6% 하락해서 3,049. 이틀간 앞에서 현재 1% 이상 하락 중에 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1, 2, 3번,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세 종목을 국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S&P 500, 타이거 나스닥 100과 비교를 한다면 연중 1월 초부터 지금까지 타이거 S&P 500이 가장 하락률이 작죠. 애플이 마이너스 18.3%, 테슬라 엔비디아 많이 떨어졌었죠. 테슬라가 38.3%, 엔비디아가 39.2%, 타이거 S&P 500은 9.9%, 타이거 나스닥 100은 19.7%. S&P 500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또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테슬라, 엔비디아가 현재 연중으로 보면 가장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빅테크주들 보면 아마존 어제 4.4% 상승했는데 오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메타도 올해 들어서 참 힘들죠? 2.58%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도 2.29% 하락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빅테크주들 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기차주 보면 테슬라 2.36% 하락해서 740달러입니다. 또 미국의 전기차주들 중에 리비안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벌써 화재가 7개월간 3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3.66% 하락했어요. 루시드도 3.37% 하락하고 미국의 전기차들에 비해서 모두 약세로 마감했는데 중국의 전기차들은 미국의 전기차들보다는 상승을 했습니다. 니오가 1.04% 상승하고 리오토도 1.5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들 보면 엔비디아가 1.89% 하락해서 183달러. 반도체주들이 오늘 반도체 지수가 1.6% 하락하고 개별 종목들도 모두 1%, 2%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세였죠? 이 강세가 끝나기 무섭게 이번 주 들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내리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9조 달러에 이르는 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주택 유동화 증권 매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달부터 이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한다 그랬죠? 양적 긴축, 양적 긴축 QT 시작이 됩니다. 정확히는 6월 중순쯤 한 15일쯤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준은 매달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475억 달러씩 축소를 하고 또 이후에 3개월간은 매달 950억 달러까지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흡수한다는 거죠. 연준이 이달부터 8월까지는 석 달간 매월 미국 국채에 300억 달러, 한약 36조 정도 돼요. 또 주택 유동화 증권 약한 22조 돼요. 이것을 매각을 하고
9월부터는 이 매각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속도를 늦추게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QT, 양적 긴축에 따른 채권 시장의 영향과 또 금리 상승 압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2023년 말까지 대차대조표에서 1조 5천억 달러, 약 1800조 가량을 축소를 하게 되면 금리 인상 효과가 약1% 가까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러시아 석유 90%를 연말부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대도시 상하이를 비롯해서 봉쇄를 완화하면서 기름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국제 유가 기준이에요. 또 미국의 유가 기준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예요. 그래서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1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반대로 이틀 연속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비관적인 뉴스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시중의 자금 감소, 이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불가피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JP모건 회장 겸 CEO입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 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제의 초대형 허리케인이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 JP 모건 또 제이미 다이먼 이 회장이 경고, 경기 동향 보고서가 나왔어요. JP 모건 다이먼 미국 경제의 폭풍우 임박 일단 각오해야 하고 나왔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허리케인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작은 규모인지 아니면 태풍급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일단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경제가 여전히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일자리와 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 지출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먼 CEO가 전쟁 상황은 나빠지고 있으며 전쟁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했고 내가 볼때 앞으로도 밀, 석유, 가스 등 상품 시장에서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석유 시장에서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3대 투자 은행이죠.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러한 상당히 큰 투자 책임자들이 내는 의견들, 리포트들이 주식시장에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JP 모건에 뉴욕 증시 아직 바닥 아니다. 8월까지 18% 더 떨어질 것 하고 기사가 나왔어요. 월가의 대표적 약세론자라고 합니다. 이 윌슨이 인플레가 아직 여전하고 성장세도 둔화가 되고 있고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6% 넘게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탈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월가의 이 대표적인 약세론자인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예요. 전혀 아니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마이크 윌슨은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 비해서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 목표치보다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추가적인 하락을 예견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윌슨은 S&P 500 기준으로
앞으로 주가 지수가 최대 3.4%까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8월 중순쯤에는 지금보다 지수가 18%는 더 떨어진 3,400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현재 보면 4,101에서 묘백 지수 4,100입니다. 3,9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동안 나왔던 주식시장에 대한 이 예견들, 의견들, 전문가들의 리포트들을 보면 최저 3,000에서 3,200까지, 지금 윌슨은 또 3,400까지 보고 있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최고 4,800까지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상 수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 지나가 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